여러분, 이거 아세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벨기에는 1831년이 되어서야 레오폴드 1세를 왕으로 추대하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작은 신생국가에 불과했지만 1865년 레오폴드 1세가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가 즉위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벨기에의 역대 왕 중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잔혹한 통치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게 될 레오폴드 2세였죠. 레오폴드 2세는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선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처럼 식민지를 갖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 부르짖던 제국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과는 달리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의 제국들이 이미 전세계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식민지로 삼을 만한 나라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벨기에 정부 역시 식민지 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바다 저 너머의 식민지를 유지할 만큼 벨기에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하지 않아 식민지 경영이란 무모한 도박에 가깝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레오폴드 2세는 단독으로 식민지 확보에 나서게 되는데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돈으로 사기 위해 영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며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렇게 그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와중 레오폴드 2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콩고였습니다. 이때 그는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다른 국가들의 견제나 도움을 받지 않고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레오폴드 2세는 치밀하게 콩고를 접수하기 위해 과학연구나 원주민에 대한 의료행위와 같은 인도적 활동을 명분 삼아 사비를 들여가며 콩고로 가는 탐험가들을 지원했고 동시에 주변의 자원과 지리를 탐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서구 문명을 전파하는 단체를 설립한다며 1879년 국제 콩고협회를 만들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이후 1884년 강대국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 회의였던 베를린 회담에서 레오폴드 2세는 아주 가증스럽게도 콩고에 독립국을 세워 전세계에 고통받는 흑인들을 위한 낙원을 만들겠다며 그곳에 모인 여러 나라의 수장들을 설득했고 흑인들의 낙원인지 뭔지는 별로 중요치 않았지만 마침 영국과 프랑스가 소유한 아프리카 식민지 사이에 충돌을 막아줄 완충지가 필요했던 당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로 인해 회담이 끝난 이후 레오폴드 2세는 그토록 바라던 콩고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85년에 세워진 콩고 자유국은 일반적인 식민지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였는데 명목상으로는 벨기에 정부가 직접 통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국제 콩고협회의 지원을 받는 나라였지만 그 협회를 움직이는 실세가 바로 레오폴드 2세였기에 그는 개인 자격으로 콩고의 땅과 원주민들을 소유할 수 있었죠. 즉 벨기에 면적의 무려 75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인 사유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레오폴드 2세는 벨기에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가며 본격적으로 콩고 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여기서 얻은 이익은 모두 그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갔죠. 이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해 원주민들의 땅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강제노동과 같은 온갖 수탈 정책을 펼쳐 그 악명을 떨치게 되는데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비극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콩고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끔찍한 물건이 발명되었으니까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영국의 발명가 존 던롭이 만든 튜브형 고무 타이어였습니다. 이 새로운 발명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고무는 일명 검은 황금이라 불릴 정도로 그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강대국들은 고무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었죠. 콩고의 경우 영토의 절반가량이 고무나무로 뒤덮여 있었고 자신이 돈방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오폴드 2세는 곧 모든 원주민들을 투입해 고무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밀림에서 맨몸으로 고무를 채취하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 혹독한 노동 환경과 무분별한 고무 채취로 인해 고무나무의 씨가 말라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레오폴드 2세는 이 떨어진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악랄한 수법을 동원했죠. 레오폴드 2세는 콩고 주변 부족 출신의 흑인 남성들로 구성된 일명 검은 용병이라 불리는 현지 용병들을 동원했는데 이들은 원주민의 아내와 딸을 감금해놓고 고무를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강제 노동을 거부하는 마을은 그대로 몰살시켰죠. 하지만 이마저도 레오폴드 2세에겐 부족했습니다. 처음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총살시켰지만 처형하는데 소모된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다른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바로 원주민들의 손목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손목, 그 다음엔 팔 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원주민의 목을 쳤죠. 이 끔찍한 신체 절단 처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행되었고 흑인 용병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백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손과 팔을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는데 어떤 날엔 무려 하루에만
1,300여 개의 손목이 바구니에 담겨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남은 할당량 역시 죽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에 결국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서로 고무를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1893년에 연간 250톤도 되지 않았던 콩고 자유국의 고무 수출량은 1901년이 될 무렵엔 무려 연간 6000톤 이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레오폴드 2세가 잔인하게 착취한 콩고인들의 피로 얼룩진 돈은 그가 사귀던 애인들의 저택과 드레스를 매입하는 데 쓰여지거나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개선문가 같은 여러 건축물들을 짓는 데 사용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건축왕이란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참혹한 수탈 행위가 다른 나라의 선교사 등을 통해 콩고 밖으로 알려지게 되자 곧 레오폴드 2세를 향한 국제사회에 거센 비판이 일게 되었고 벨기에 측은 국왕의 사유지에서 일하는 일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이 사태를 반감만 했죠.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벨기에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콩고를 식민지로 병합하는 결정을 내렸고 1908년 마침내 콩고 자유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오폴드 2세가 원주민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잔혹한 행동을 서슴치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을 비인간화, 즉 인간이 아닌 다른 종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인식하는 행위이자 현상인 비인간화는 특히 집단학살에서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는데 당시의 가해자든 피해자들을 인간이 아닌 개, 돼지나 벌레, 그리고 기생충으로 바라봤죠. 상대방을 비인간화하고 박멸의 대상으로 삼아서 폭력과 차별의 당위를 찾고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째서 우리 인간은 같은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이런 물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웰북에서 출간된 인간 이하를 추천해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명제로 지난 10년간 전세계 지식인들에게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이 책은 식민지를 수탈한 제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전, 인종차별, 홀로코스트와 같은 타인을 인간 이하로 보는 비인간화에 대한 거의 모든 역사 속 이야기들을 되짚어 온갖 명분으로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게 만드는 인간이 가진 끔찍한 본성을 그저 눈 돌리고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라 똑바로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류사적 비극을 해결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전쟁과 대량학살 등의 잔혹행위에 비인간화 현상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치의 경우 유대인을 운테르멘센, 즉 하위인간이라고 인식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참극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부분은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피가 흐르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비인간화는 각 시대나 지역의 잔혹한 빌런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